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사기 참가자 김복자입니다. 네. 아, 제가 좀 이렇게 이 회복 이야기 한 지가 오래됐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건너뛰려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전혀 이제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참가했을 때가 4기, 4기면 초창기 지금 24년 전이에요. 24년 전에 아들이 신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 병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아이가 그게 우리는 갑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시작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었던 거였죠. 근데 아들이 그때 8살 때였어요. 8살 때 아이가 막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막 열도 나고 아주 심각하게 아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속초 소아과에서 자가면역병이라고 소아신장병이라 그래요. 소아신장 신증후군으로 이제 첫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보내졌었고 춘천 또 서울 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었고 또 거기서도 못 고쳐서 서울대학병원까지 마지막까지 가게 됐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저희 생각에는 아 뭐 우리나라 현대의학이 이렇게 유명하니까 뭐 TV에 보면 못 고치는 병이 없잖아요. 뭐 수술을 하고 뭐 무슨 약을 쓰고 다 고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다지 심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병원을 3개, 4개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가서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모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린이 병동에. 이건 뭐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두 달 입원하고 또 퇴원했다가 입퇴원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는 너무 약을 많이 썼어요. 그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쓴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니까 이게 이뇨제 쓰지, 알부민 쓰지, 거기에 또 뭐 이런 약 저런 약 해서 쓰는 약 열이 많으면 또 해열제 쓰지. 뭐 이게 면역 억제제를 또 많이 써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이 어린아이한테 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많이 망가져서 아이가 이렇게 톡 치면 그냥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온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눈, 코, 입이 잘 이렇게 분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좀 아주 모습이 아주 좀 이렇게 좀 자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아닌데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모습. 네,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이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보기보다 더 심각한 건 배설을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럼 먹지 못하면 아이는 배는 고프다고 하는데 배는 빵빵해져 있죠.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제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 속에 있는 독소들이 소변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안에 다 독소들이 있다 보니 온데 염증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온몸 전체가 다 염증이 혈액으로 돌아서 나오는 염증들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근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약 주면 약 받고 그냥 뭐 또 열제 가지고 가고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이 체중 이제 또 열제고 체중하고 이런 거 거기에서 우리가 오면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이 둘레. 배둘레 이런 거 재서 오늘은 몇 인치 요런 정도만 엄마들은 해줄 수 있지 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었던 그때 현실이었고 그런데 좀 두려웠었던 건 옆에 병동에서 밤이면 가끔씩 아이들이 잘못해서 실려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그게 내 자식한테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거기 병동에 있는 엄마들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 다 힘들어해요. 누구나 다 자식들이 아이들이 보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모습이 지금 그래도 이 정도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약부작용으로 이렇게 개걸음, 옆으로 개걸음하고 이 눈이 돌아가서 있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막 또 그 외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통증이 제일 심하고 제일 힘들었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이상환인데 상환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보호자분들이 엄마들이 상환이 힘내라고 이제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저기 그 자기 병에 대한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저기 이렇게 회진 한번 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의사 선생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증세는 어떻는가? 지금 아이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배가 아파서 음식 먹지도 못하고 너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나가시면 제가 따라 나가죠. 나가서 아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아 대충 이제 좀 지켜보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또 저는 들어오면 저는 개운하게 정말 뭔가 희망 있는 그러한 대답을 좀 들었으면 제 표정이 좋을 텐데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저는 또 제 표정이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아이는 엄마 내 병은 못 고친대? 그런 걸 물어요. 이 아이가 7살인데 그걸 물어요. 그러면서 나는 못 산대? 이렇게 물을 때는 정말 그건 억장이 부러집니다. 이거 내 자신도 아니고 자식입니다. 자식. 어린 아이인데. 훨씬 지금 그 병원 생활할 때가 한 25년 되는데도 아직도 생소해요. 저는 그게 기억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 이제 이 뉴스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머리도 다 빠졌어요. 약 부작용으로. 다 빠지고 머리에 이렇게 혹도 두 개가 생겼습니다. 치아가 다 바삭바삭하게 됐어요. 약을 많이 쓰니까 이 뼈까지 다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현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밥고랑처럼 다 이렇게 임산부들 배 이렇게 갈라지시듯이 다 갈라지고 배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도 그렇고 이 팔도 그렇고 다 갈라지고 발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한 아이를 데리고 제가 병원을 입퇴원을 계속 하면서 보면 좋아지지는 않고 이거 점점 약은 더 추가가 되면서 아이 검사는 수없이 계속 아프니까 검사는 수없이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통증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비도 검사 많이 하니까 병원비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블로 나와요. 일주일에 다른 아이들 100만 원이면 우린 200만 원 이렇게 더블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간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통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우선 통증만이라도 없었으면. 그런데 통증도 없애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이 진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제 이식센터에도 가봤어요. 신장 이식센터에도 가서 알아봤더니 아 그것도 뭐 대기가 얼마나 밀려 있고 이 아이는 언제 며칠을 살지 모르겠는데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상황이 너무 진짜 빡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 우리가 이 병원에 왜 와 있는지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건데 우리가 이 병원에 왜 막대하게 돈을 들이고 또 이렇게 희망을 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 혈관을 찾지 못해서 몇 번씩 찔러요. 매일 주사 맞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이제를 다른 약을 6가지 약을 먹는데 스트로이제를 알약으로 이 어린아이한테 13알을 먹입니다. 13알이 먹고 폭탄이에요. 폭탄. 그 스트레이지가 얼마나 무서운 약입니까? 그게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내 면역세포, T세포가 변질되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공격하지 말라고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그 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면역 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변질된 면역 세포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와야만이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자연 치유가 되는 건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약으로 그냥 다 뭐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약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병보다 더 무서운 그 약에 대한 부작용 그것이 지금 더 심각하게 이제
막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아이 이 아이는 엄마 정말 나는 정말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도 밤새 울고 하는데 아침이 돼서 조금 완화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미안했는지 이 아이는 엄마 힘들었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지 오히려 엄마를 위로를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런 이제 참 생각하면 이 참 천진난만하게 컸어야 할 아이가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지면서 뭐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좀 가슴 아파요. 이 어린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한 방을 또 서울에서 또 있으면서 계속 저희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한 방 이렇게 지금 이제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한방 치료도 했어요. 서울에서 최고로 잘하는 이제 한의원을 찾아서 가서 저기 체질 검사하고 뭐 또 무슨 뭐가 좋다 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해서 그것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아이는 점점 지쳐서 점점 힘들어지고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가누지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갈 때도 휠체어에다 태워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끌고 갔다 오고 이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몇 개월을 아마 병원에서 이제 한 6, 7개월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제 안식일 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이제 누나, 이 아이의 누나, 저희 딸의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분이 이제 그 시내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있다는 이제 그 소문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유상구 박사님 여기 센터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가서 원인만이라도 찾아보자. 원인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원인을 찾자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저는 정말 그 한마디에 저는 따라 나섰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너무 그때는 너무 힘들어. 어차피 이 아이는 병원에 있어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아이니까 이 아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병원 놓고 따라 나선 거예요.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강의를 들어보니까 3일 지나니 딱 4일째가 되니까요. 병에 대한 원인도 나타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겠구나. 그래 이거였구나.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동안 이렇게 헤맸었는데 이 강의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게 생명줄이구나. 그동안 병원 가서 뭐 좀 살아보려고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막 그냥 사정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와 생명줄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온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아이가 뭐 약으로도 안 되는데 와서 뭐 강의 듣고 이렇게 말씀으로 될까 이건 아마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왔는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 아 이게 지푸라기 아니고 든든한 생명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와 그래 살 수 있구나.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야 너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기에 사기에 오셨던 분들이 한 300 내지 한 400명 이렇게 돼요. 참가자분들이. 그게 되는데 그분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아이는 저희 아들 한 명, 얘 하나예요. 이 아이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이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두고 강의는 이제 제가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이 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강의를 딱 듣고 3일 지나서 4일 만에 이 아이가 쓰고 있는 약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 큰 가방으로 한 가방이었어요. 약이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스토리젤을 줄였어요. 스토리젤만 줄이고 다른 약은 다섯 가지는 다 끊어버리고 스토리젤만 이제 이렇게 두 알을 아마 처음에 두 알을 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줄이고 다 약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뇨제를 써도 소변을 못 보던 아이가 그냥 조금씩 그냥 이러는데 그 못 보던 아이가 이뇨제 안 쓰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 그 작게 보던 소변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그날 밤이 됐어요. 밤이 저녁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되었어도 되었는데 강의실에 못 나왔죠. 저희는 이 아이가 너무 배가 아프다. 그나마도 이렇게도 못 보더나 못 보니까 더 아프다고 그냥 뒹굴어요 침대 위에서. 그래서 강의실에 못 나오고 아이 배만 계속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꽤 흘렀어요. 계속 배만 만져주고 있는데 문득 제 생각에 문득 생각에 아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 참 그걸 잊고 있었어. 구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뭐 무신론자라서 그런 것도 몰랐었고 또 뭐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살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두 손 이렇게 모으고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랬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릎 꿇고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만 살려주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저는 무슨 말을 제가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고 그리고 보니까 아, 정신 들면서, 아, 그래, 기도를 참 하긴 또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도가 될까?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뭐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찔러보는 것처럼 하나님 뭐 이렇게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런 기도는 기도도 아닐 것 같은 게 뭐 이게 무슨 기도야.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깜빡하고 있는데 아이가 일어났더니 엄마, 웃음 마려워 해요. 근데 보고는 싶어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이컵을 갖다가 댔어요. 그러니까 아, 종이컵은 늘 썼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그 검사를 제가 스틱으로 그 소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소변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검사하고 그 용량도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종이컵을 써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딱 갖다 대니까 아, 반컵 좀 안 되게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이거 인조제 쓸 때도 이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그래? 그럼 그냥 나왔는가 보다 하고 그냥 뒀어요. 한 30, 40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당시에 그냥 그 정도 제 짐작으로 시간은 그렇게 갑니다. 한 30, 40분 지난 것 같은데, 아, 이거 엄마 오줌 마려워 일어나요. 이제 배 아프다고 하다가 오줌 마려워. 그래서, 그래, 종이컵 됐더니까, 아니, 반컵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제 저는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30, 40분 또 지난 다음에 엄마 웃음 마려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이컵을 댔는데, 아니, 이게 넘치는 거예요. 컵이, 소변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이제 저 변기로 가서 이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고, 제가 문득 생각한, 제가 소름이 확 돋는 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전율이 오면서 이게 뭐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뭐지? 하고 문득 생각하니 그것도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네, 저는 정말 어떠한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이게 나는 그냥 불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렸었잖아요. 그동안 삶에서 무시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시라면 너 나 믿지도 않는데 내가 너 왜 기도 뭐 그냥 그렇게 뭐 들어주겠어? 나 믿어야지. 조건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체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또 한 30, 40분 지나면서 또 엄마 무슨 말이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컵을 안 대고 그냥 변기로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그래서 소변을 흠뻑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시원해. 이 어린아이가 아우 시원해.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모자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아이가 자기 자신 나도 그 소변에 감동을 받았지만 이 아이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아이도 자기도 자신이 생각해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이 아이는 확신이 더 된 거죠. 자기가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소변을 봤으니까 확신이 엄마도 역시 그렇지만 아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하루 이틀 3일 병원에 참 아니 그 뉴스타트 센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동안에 그 고통스러웠었던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참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떠나가면서 이 아픈 고통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웃기 시작하고 박사님이 앞에서 이 강의 시간에 어디 안 가요. 꼭 앞자리에 앉아서 박사님 하이팅 부르고 이제 깔깔거리고 웃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 아이는 이제 너무나 마음속에 너무 큰 거죠. 막 뭔가 그 아이는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앞에서 박사님한테 막 재롱 떨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 일기 끝나고, 한기 끝나고, 아 집에 가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박사님은 여기 강의 끝나시면 또 미국 하와이로 가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3주인가, 아마 4주인가, 그렇게 또 하셔요. 하시고 오시는데, 그때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달에 한번할 때였거든요. 아, 거기 나도 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이 아이 데리고 여기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 보면, 거기 가면 얼마나 회복이 잘 될까. 그냥, 뭐, 너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경제력도 안 되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따라간다는 건 너무 무리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아니까. 그렇다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부터 이제 엄마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하던 그대로 집에 가서 또 박사님 강의하신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예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전파가 되고 하지만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에 작은 테이프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카세트에다 꼽아가지고 듣고 이러는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한 귀에 이제 녹음한 걸 제가 이제 사서 가방에 약다 버린 그 가방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서부터 이제 강의 시간에는 강의 틀어놓고 그리고 아침 되면 새벽이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둘이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아침밥 건강식 해서 먹고 또 산책하고 이걸 여기에 생활 그대로 집에서 2개월을 했어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아이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혹도 다 없어지고 머리도 막다 이렇게 나오고 너무 몸도 이제 배도 많이 들어가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 오기에 또 참가했죠. 참가하고 와가지고 6개월 되니까요. 완전 자기 정상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저 상한이 저 학교에 이제 그 다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유, 지금 여기 박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처음 해서 이게 지금 8살이에요, 이 아이가. 근데 여러분 성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몇 살로 보이나요? 그쵸? 8살 같지가 않죠? 훨씬 5살이나 이렇게 돼 보이죠?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6개월이 지나니까 학교를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화예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인데도 정말 와 이게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에요. 막 믿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막 분수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눈물로 감사합니다. 학교를 보내고 제가 이제 바다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이의 신발이 지금 여러분 지금 같은 또래에 같은 반의 친구들이에요. 유치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인데 그 투병하느라고 못 갔다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이제 상환인데 상환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작지는 않죠. 지금 성장이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멈췄던 것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회복이 하나만 한 가지 신장이 그랬다고 해서 신장이 저기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신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전자가 같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걸 저희가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잘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다 그냥 회복됐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마당에 아예 자전거만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살아있음에 너무 실감나고 운동화만 놓여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실감나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아이가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만 느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감사 눈물, 감사 눈물, 계속 흐르고 있죠. 아, 저희 집 앞에 바닷가인데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요. 거기 운동 조건도 좋고, 스트레칭도 하고, 예. 네. 아, 이렇게 좋아지니까 저는 제가 이 아이를 이제 회복을 시켰으니까 뉴스타트라는 것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이 아이들과 같이 병실에 있던 아이, 엄마들, 아이들 생각이, 그 친구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하고 헤어질 때 다 몇 번씩 입퇴원하면서 헤어질 때, 아, 뭐 아이들 이제 뭐 우리 나가서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서로 나누자. 어째 병원은 뭐 다 이제 그 뭐 나뿐 아니라 다 다들 겪었으니까 나누자 해서 전화번호들 다 주고받은 것들에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못 오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서 어떤 엄마들은 지금 그때 괜찮았던 아이가 지금 우리 상한이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너무 부어가지고 집에다, 병원은 아예 못 가고 병원 집에다 눕혀놓고 저 한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침으로 물을 빼고 있답니다. 빵빵하게 소변 못 봐가지고 빵빵하게 된 아이를 침으로 물을 빼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오고 싶다고 하는데 뭐 남편이 반대한다, 시부모님들이 반대한다. 하긴 그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떠나서 뭐 이렇게 온다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훗날 생각해보니요, 여러분 이건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특별히, 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회복되고, 그 친구들, 엄마, 이게 신장 이식수술을 아빠 신장 받아서 우리 있을 때, 이식수술을 했었던 친구도 2년 후, 3년 후가 되니까 다시 재발해서 지금 아이가 또 이렇게 됐어요. 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래요. 수술을, 이식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이거 해도 원인을 안 없애고 그냥, 뭐 수술만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T세포, 변질된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와야만이 회복되는 거지. 이거 신장만 갖다가 갈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아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걸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는 이래요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내고 설악산에 여기 이제 바람 쐬러 왔다가 저희 집에 들려서 상한이 보고 그리고 가시고, 참 그럴 땐 참 마음이 많이 그랬었는데, 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상한이는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아, 쟤는 저렇게 빨리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선택이 늦고 빨리빨리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빨리 앞으로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여러분들 위협했던 그런 질병들이 우리 아이처럼 지금 많이 작아지고 질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를 보니까 빨리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오실 때보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이게 몸이 좀 많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더 멈추지 마시고 계속 박사님 강의에 집중하시면 강의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유튜브로도 듣고 또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또 박사님 강의를 또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 자꾸 하면서 재충전하시고, 그냥 뭐 나 했으니까 뭐 이렇게 거기 한번 갔다 왔어 이렇게 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아이들이 지금 24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다른 청년들보다 건강해요. 감기 때문에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에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증인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뉴스타트 생활을 잘 하니까 뭐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 뭐 아무런 이렇게 뭔가가 뭐 나한테 뭐 어떠한 뭐 위축받을 일이 없고 하니까, 뭐 병원 좀 아프다고 해도, 어딘가 뭔가 머리가 아프다 해도, 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을 쪼르르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빨리 되고, 회복된 아이가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해온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이 힘을 지금 이 생명줄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또 다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환이가 이렇게 회복은 돼서 참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확신이 정말 그럴까 아닐까 뭐 이렇게 의심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으세요. 믿는 게 약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들 참 여기 오시느라고 그 오시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이제 박사님 강의를 이해하셨을 것이고 또 하셨으면 실천이 우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또한 자신감 있게 뭐든 열심히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다 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환이고요. 앞에 이제 있었던 어떤 이제 그간의 얘기들은 어머니께서 다 하셔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궁금하실 듯한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와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히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래 상환아 너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때? 요거를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사진대로 학교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적응을 잘하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냐? 아이들은 어른보다 솔직해요. 아이들이 본 저의 첫인상은 요즘은 그래도 좀 이렇게 덩치가 크고 좀 비만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근데 저 당시에는 같은 반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걸 콕 집어서 얘기해요. 뚱뚱해. 어째 잘 못 뛰어. 이제 그런 남들과 다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이 학교 생활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서 다시 원래 내가 했던 그 생활들을 뉴스타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그 자체로 좀 많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학교 생활은 좀 친구들과 달랐지만 네, 이렇게 좀 적응을 그래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크게 무리 없이 도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가 군대더라고요.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는데 제가 원래 그 먹고 생활했던 것과는 정반대. 통제된 생활 안에서 닭똑 같은 걸 먹어야 되고 네, 닭똑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서 제가 좀 전역할 때가 다가와서는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제가 먹을 수 있었어요. 아, 나 이거 안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몸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있어서 제가 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1, 2등병 때는 좀 어려웠고 이런 저의 상황을 좀 얘기해서 네,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도 있었어요.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오니까 이제 사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 그리고 나이 좀 이제 평균적인 나이가 올라가니까 생활을 하면서 병을 얻는 사람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직장 동료들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잘 일하시다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과거에 성인병이라고 했던 것들, 뭐, 암, 뭐 당뇨병,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먹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식사를 할 때,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먹어요. 보통은 이제 한 팀이 있으면, 팀이 다 같이 식사를 하러, 우리 오늘은 무슨 식당 가서 뭐 먹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입사할 때부터 딱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팠고, 제가 좀 남들과 같이 먹으면 병을 얻기 때문에 저는 좀 가급적이면 혼자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먹는 거 어느 날 이제 직장 상사들이 가끔 와서 이제 제 뭐 먹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물어봐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고기는? 고기 먹어야지. 건강 안 좋다며. 단백질 먹어야지. 왜 그거 안 먹고 이렇게 그냥 밥에 뭐 그냥
풀이랑 과일 좀 먹고 앉아 있어.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많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살아서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런 저와 다른 시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고기가 건강한 거고 단백질이 건강한 거기 때문에 좋은 고기, 좋은 단백질, 영양제면 하나하나 다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안 아프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심하게 아프셨던 분들 제 주변에 이제 나이가 한 40, 50대 되셔서 크게 뭐 암이나 어떤 당뇨병이나 큰 걸 앓으셨던 분들을 보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남들이 시키는 걸 하셨어요. 아마 이제 모두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라는 걸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사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이제 평소에 살던 사회랑은 좀 많이 다르신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식단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나오고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가 주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약 먹으면 사람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과연 병원 치료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병원 치료를 끊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보고 지금부터 아파서 병원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그런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된다. 비타민도 알약으로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아니 저기 영양제도 단백질이 있는 것도 또 챙겨 먹어야 되고 오메가도 챙겨 먹어야 되고 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답이라는 것들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대세들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나가면은 이제 혼자 소수가 되고 이제 다수의 의견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디 아파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며칠 쉬고 왔더니 갑자기 먹는 게 바뀌었다. 생활이 바뀌었다. 어디 모임에 나갈 수도 있겠죠? 모임에 나가가지고 뭐 회식 자리에 함께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처럼 그렇게 먹지를 않아요.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니, 너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거 준비해놨는데 왜 너 이런 거 안 먹어? 너 생각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뭔가 체육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야, 쟤 어릴 때 아팠던 애니까 좀 좋은 거 좀 준비해주자. 이렇게 회비 모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닭백숙을 막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저도 뭐 가끔 고기를 먹을 때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 나는 근데 이런 걸 먹는 사람은 아니야 사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준비하지 말아줘. 근데 어때요? 밖에 시선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아, 너가 잘 모르나 본데 야 뭐 뉴스 보면 뭐 보면 이런 것들이 몸에 좋대.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살아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건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 뭐 그런 게 뭐 틀렸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렇게 먹어서 뉴스타트를 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먹었던 대로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먹지 않아. 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서로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넘어갔거든요. 나가셔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생활이 끝나고 나가잖아요. 이 생활 안에서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있어 보면은 금요일에 시작하셨죠. 네. 금토일 있었는데 앞으로 며칠 더 있잖아요. 막 있다 보면은 밖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막 아침에 해 뜨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내가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음식인데 이것도 먹다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막 산책을 나가보면은 평소에는 막 걸으면서 우리가 막
뭐 물이 흐르고 뭐 오늘 하늘이 어떻고 뭐올 공기가 어떻고 이런 거잘못 느끼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이 작은 단위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방금 되게 큰 의미 느끼셨잖아요. 보세요. 누가 소변을 봤다. 이것만으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방금. 이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 있다 보면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그 의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데리고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해 보이는 애를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서울로 끌고 갔다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약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 좋다는 뭐 고기 단백질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냥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러니까 남들 눈엔 그런 거예요.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냥 밥 먹이고 애 힘들다는 애 걷지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굳이 바닷가까지 막 산책시켜 나가가지고 막 저기서 스트레칭하고 있고 얼마나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그 먹는 거 하나, 그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 치는 거 보는 거 하나, 스트레칭 하면서 엄마랑 얘기하는 거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좀 닿을 때 사람의 몸이 변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스트레스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람이 병이 생긴다. 또는 어떤, 네,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겠어요? 나에게 닿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똑같은 걸 먹고 살아도 크게 받는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있으면서 이제 여기 생활은 이제 뭐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이제 뭐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는 딱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눈으로 봐놨기 때문에. 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먹고 이 시간에 이런 걸 했고 뭐 강의 시간에는 뭐 이런 걸 해서 내가 필기를 해놨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왜안 되냐? 여기 안에서 느꼈던 의미를 밖에선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날 무슨 얘기를 통해서 무슨 감정을 느꼈고 무슨 의미를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어떤 이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좀잘 받아들여지면은 밖에 나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저는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어린 애가 지금까지 크면서 그냥 이제 어렸을 때 습관이 지금까지 와서 이제 살았던 것뿐이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했겠어요. 그냥 나는 원래 먹던 걸 먹었던 것뿐이고 못 먹는 걸못 먹는다고 얘기한 거고 그 간에 이제 느꼈던 어려운 대인 관계는 내가 살다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되더라.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의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을 언제 굽히냐면요. 본인 눈에 뭔가 확인이 됐을 때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도 운동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혹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그 모든 운동 중에 굉장히 강도가 제일 높은 운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전 얘기해요. 저는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건처럼 이제 완전 채식을 보통 지향하는 편이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힘을 어떻게 써? 운동 어떻게? 야, 그거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꾸준히 그걸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식단으로 인해서 남들은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운동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막 설득하지 마시고요. 나가셔서 혹시나 그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걸로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좋은 의미 받아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너네 딱 봐. 저는 그렇게 사회에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이 시점이 돼서는 그 누구도 저에게 먹는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애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인 지금 뭐예요?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라고 뭐, 옆에 막 제가 막 요번에 막, TV에서 광고 나오던 뭐 과자 뜯고 먹고 있는데, 빵 뜯고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라고 그게 관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머리로 더잘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마음으로 이해한,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미 하나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의미도 느끼고, 머리도 이해를 하시고, 네, 더 잘할 수 있겠죠.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제 좀, 이제, 일이, 하루하루가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더 익숙해지시고, 나가서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애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마음 잃지 마시고, 그 마음 잘 가지고 가셔서, 여기 생활도 잘 마치시고, 밖에 나가셔서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잘 회복하셔서, 네, 모두가 꼭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